먼저 본격적인 제품 리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일반 상품 몇 가지와 올 화이트데이 대비 선물 아이템을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한 효과는 올 마를 이메일을 통해 검증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2024년 화이트데이, 여자친구나 연인 혹은 와이프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혹은 어떤 선물을 기획하고 계시나요? 이전과 동일하게 사탕 꽃다발, 아니면 분위기 좋은 맛집에서의 데이트. 뭐 무난한 것이 나쁘지는 않겠지만 저희 경우는 최근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약간 머리를 굴려보다 이번 화이트데이에는 주얼리 브랜드 중엘이라는 곳에서 작은 손거울 하나를 사서 그녀에게 선물해 주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브로니 우드 거울. 물론 해당 제품은 여느 중국 수입 공산품이 아닌 업체에서 한땀 한땀 수제로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일반 상식 질문 타임. 여러분들은 부엉이를 보시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대감마님의 집에 그녀의 최애 아이템이죠. 부엉이 가방 혹은 부엉이 인테리어 정식품들. 그런 모든 부엉이들이 집에 도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엉이는 야행성 동물이죠. 그렇게 밤새도록 열심히 사냥하는 부엉이는 근면과 성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부엉이가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지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의 경우 자주 부엉이로 상징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머님들이 부엉이를 자녀들의 공부방에 주는 이유도 아마 우리 아이는 똑똑했으면 하는 부모님들의 바람이 담긴 한국적인 현상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네요. 또한 부엉이의 경우 욕심이 많은 동물로 먹이를 쌓아놓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혜와 더불어 재물을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부엉이가 새끼를 3마리 낳으면 그 애는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 애도 부엉이는 장수와 다산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 왜 저희 대감님을 비롯해서 많은 어르신분들이 부엉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은 거울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전 어릴 적 주입 교육의 영향인지 거울하면 백설공주의 마녀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라고 물어보는 마녀의 모습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거울을 보면서 본인의 이쁜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여성분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올 마늘님께서도 준일 부엉이 손거울을 들고 수시로 꺼내보면서 거울에게 누가 가장 이쁜지 자주 물어보는 모습을 보니 역시 자기는 꾸미는 거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늘 하긴 했지만 그녀도 어쩔 수 없는 여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히 거울이 마음에 들었나봐요. 여러분, 올해 2024년 화이트데이 선물로는 사탕이나 꽃도발도 좋지만 이번에는 저처럼 이렇게 항상 사랑하는 그녀가 휴대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단정히하고 본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손거울 선물을 누가 주었는지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주니엘의 핸드메이드 부엉이 손거울은 어떨까요? 굳이 해당 거울이 아니더라도 이번 화이트데이에는 모쪼록 모든 남성분들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데이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